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리차드 이비 박사님의 지옥 간증. 천국을 방문했었던 이비 박사는 5년 후에 이스라엘을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수마일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에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비 박사가 깊고 캄캄한 무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갑자기 전등불이 꺼졌습니다. 전구가 나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옆에 육중한 형체가 와 섰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위험스러웠으나 사랑에 가득 차 있었고 온화하면서도 무한한 권능을 갖추고 계셨으며 그 뚫어보는 눈은 연민에 차 있었으나 압도적인 고유의 광채였습니다. 역시 천국에서처럼 생각과 생각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왼팔로 나의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에게 낙원을 보여준 이후 내가 기도에 온 사명을 내게 맡기기 위해 너를 여기 불렀단다. 나의 몸인 믿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나는 곧 이 땅으로 돌아온다. 내가 천국에서 내게 보여준 것과 이제 지옥에서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춤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지옥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곳까지 보고 싶진 않습니다. 왜 제가 그곳을 봐야 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단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의 목격자가 필요하다. 그들은 이생과 내세에 섬길 줄을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한다. 사단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두 주인밖에 없다. 육체의 죽음 후에 영혼이 살아야 할 곳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두 장소뿐이다. 나는 오늘 두 장소의 실제 목격자로서 내가 필요하다. 나사로 무덤벽에 손도 없이 붓도 없이 아름다운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써져 있었습니다. 조금 남았다. 아주 조금 남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2분 동안 지옥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제 나는 너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삼겠다. 그러나 내 무릎에 대답하기 위하여 내 영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너는 지옥에 있는 동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2분 동안 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되돌아올 때에 내 이름을 다시 생명책에 올리겠다. 나는 무릎이 경련이라도 난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지옥에 보내시고 또다시 데려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드러우나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임을 잊었느냐? 나는 오래전에 사람의 몸으로 음부에 가서 사단의 얼부에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았다. 나는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되돌아오는 대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다시 기록하겠다. 너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 말라. 내 심령이 지금 너와 함께 간다. 즉시 나는 땅의 한 중심부에 있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함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나는 딱딱한 돌로 된 어떤 굴 속에 서 있었는데 그 넓이는 나와 더불어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은 얼음장같이 춥고 검은 잉크색같이 캄캄하여 완전히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외침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공포에 2분 동안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철저히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영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발은 거미 같은 수천 마리의 작은 귀신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것들은 온갖 음탕하고 더러운 말로 나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둘러싼 귀신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를 보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멍청하고 저주받은 놈아, 귀신들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우리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었지. 이제 우리는
너를 잡았어. 너는 절대로 도망 못 가. 사단은 우리가 너를 속이도록 음모를 꾸몄어.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들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안다. 그는 우리에게서 너를 구원했지. 그러나 너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너는 그를 믿지 않았지. 이제 우리는 너를 영원히 지옥에 있게 하겠다. 바보, 천지 같은 녀석아. 그들의 말은 음란과 위선로 가득하여 차라리 귀를 막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의 저주를 비웃는 미친 듯한 날카로운 소리는 아하하 아하하, 그것은 확실히 마귀의 아멘이었습니다. 아하하 하는 그들의 노래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헤비메탈의 주문해는 듯한 소리가 발작을 일으켜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경쟁이라도 하듯이 소리치는 청개의 목소리에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음탕한 몸짓을 흉내내더니 갑자기 거미줄을 치듯이 열을 지으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누가 이 쓰레기 같은 음악과 음탕한 몸짓을 가르치더냐. 그만둬, 지금 당장. 너는 이것이 익숙해질 것이다, 이 병신아. 너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우리의 두목 사단은 너를 여기 두고 박해하도록 우리를 여기 묶어두었다. 우리 두목은 젊은 애들을 멸망시키고 세상에서 써먹기 위한 음란한 음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그것은 지금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벌써 모든 세상의 젊은이들을 미혹했다. 그 애들은 이 더러운 음악을 가장 재미있고 음탕한 섹스는 가장 지혜롭게 성장하는 표시라고 생각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 그 애들은 제멋대로 살 거라고, 그 애들은 마귀 숭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더 흥미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을 속였어.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목신 소리로 까불고 떠들었습니다. 왜 너희들 더러운 영은 이 더러운 구덩이에 남아있기만 하고 밝은 햇빛과 신성한 공기 속에서 살 생각은 안 하는 거지? 하고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음침한 증오의 대답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천사들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를 따랐기 때문에 이 지옥 구덩이에서 쇠사슬에 묶였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단을 미워한다. 사단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인간들은 땅에서 나사렛 예수를 선택하든지 거짓 두목 사단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바보 녀석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천국에 있을 텐데. 여기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들, 사탄의 자식들의 영혼이 죽고 나서 첫 번째 갇히는 유폐 장소였습니다. 그때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서 나는 부드럽게 들어올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무서워서 완전히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채 나는 갑자기 백보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백히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나를 변해줄 아무런 친구도 없이 나의 몸과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나 추하며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지옥 여행에서 구원받기 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백보자가 천국의 빛을 발하며 내 앞에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분이 안개 같은 구름 속에 가리워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가렸던 안개 속에서 펼쳐진 한 권의 책을 쥔 손이 나왔습니다. 생명책이 펼쳐지고 이비 박사의 이름을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그 책의 뒷면에 히브리어로 새겨진 제목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나는 보좌를 향해 저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나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비 박사는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거듭나는 삶을 거부했다. 기억하는가? 너에게는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조사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나는 덜덜 떨었습니다.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장엄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명부이다.
너의 이름은 여기 없다. 너는 나의 가족이 아니다. 다만 다른 한 가족이 있다. 사단의 가족이다. 너는 사단에게 속한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떠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하염에 치솟은 은하수많은 큰 못을 보았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간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이 낙하채지면서 나사로 무덤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곧 사라지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다시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 나는 지옥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감정의 상태로 주님의 메시지를 남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려 여러 달을 흐느끼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무서운 기억에서 헤어나게 해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사랑과 능력의 성령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은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올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비 박사에게 전해다오, 전해다오, 전해다오 하고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